모두들 터라입니다. 이거 이제 법 얘기인데요. 인공지능 표기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,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는 표기를 꼭 의무적으로 해라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여러분, 네. 법안 발의는 뭔지 아시죠?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 아직 그 법이 나온 게 아니고요.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누군가 부르짖은 거예요. 던진 거예요. 그게 발의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 누가 했냐 그거를 국회 문체위 소속의 이상원 의원이라고 계십니다. 울산 북구 국회의원이고요. 이분이 22일 날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는 이 인공지능을 썼습니다라고 표기하도록 네.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. 아, 이런 거예요? 표기해야 된다. 대통령령으로.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시행령으로 해놓은 이유가 어떤 것까지가 인공지능인지를 합의하는데 또 법에다가 그거 다 써야 되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꿀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하자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상원 의원이 말한 거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랑 영상, 음성 이런 게 계속 정교해지고 있으니까 네네네. 사용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허위 콘텐츠가 증가할 수 있으니 이게 의무적으로 하고 아니면 처벌까지 가는 건 아직은 없는데 네네네. 처벌까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개선해보자. 그렇죠. 네, 개정해보자. 그러니까 이게 시금석이 된 거예요. 처음 시작이 됐고 네. 다음 돌들을 쌓아보자라고 하는.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. 정치권에서 AI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라고도 그렇죠.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. 왜 그러냐면 지난 대선 때 그리고 그 전 대선 때도 아마도 아니다. 그 전까지는 아닌가? 아마도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얼굴이나 음성을 변조해서 대선 주자들에 관련된 가짜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고 그게 실제로 정치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제일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AI를 통해서 뚫었다.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AI 관련돼서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입니다.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다시 말씀드리냐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. 뭐 학자 아니면 법조인 뭐 창작자들 입장에서 창작이 아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콜링 호출 한 부르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사실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온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. 연구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법안 내놓고 있어요. 내가 지금 무섭다고 해서 남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도 좀 알아보자 그런 입장을 가지시는 걸 권해드리기 위해서 네.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EU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거랑 비슷한 걸 논의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도 좀 의무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거 특히 정치 영상, 정치 관련 영상, 광고 영상에는 이거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네네네. 좀 하는 내용들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규범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거죠. Thank you.